이미 4인 1등이 순환기계통 질환, 심장, 혈관 질환, 뭐 고혈압이든지 심장병이든지 하는 게 1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신생물, 암이죠, 암. 암이 사망 원인 2등으로, 선진국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뒤에 질병 패턴이 선진국형으로. 뭐, 이런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문제되던 그 전염병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겠죠. 이미 80년대부터 변화가 생기게 되고,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정말 건강 지표로 보면은 우리는 정말 단연 선진국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그 건강 지표들. 주요하게 얘기되는 게 사망률. 그 중에서 특히 영아 사망률, 그다음에 평균 수명,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보다도 건강 수준이 오히려 더 위에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사회도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더 민주화가 되고 산업구조도 고도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모습들이 변화하지만은 건강 상황도 더욱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수명, 평균 수명을 보면은 OECD, 선진 국가들하고 비교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지금은. 그 선진국이지요. 선진국이라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더 기니까 선진국 중에서도 앞서가는 거죠. 근데 과거로 조금, 과거란 게 아주 과거도 아니고 1970년,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보면은, 진하게 표시한 게 우리나라이고, 좀 연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OECD 평균입니다. 1970년 무렵에는, 남성의 경우에 OECD 평균이,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한 66세, 7세쯤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 남성 수명도 7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몇십 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지요. 근데 우리나라의 변화가 더 컸던 겁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10세가량 수명이 짧았어요. 남성의 경우. 여성도 한 7세, 8세 정도 짧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여성들의 경우는 2005년경부터 OECD 평균을 갖다 넘어서게 됐고, 남성들도 최근에 들어와서 OECD 평균을 갖다 넘어서게 됐습니다. 자, 그래프의 그 기울기를 보면은, 우리 그래프 그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죠. 이런 식으로. 물론 수명 한 가지만 가지고서 건강의 정도를 갖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명이라는 게 중요한 그런 지표입니다. 또 수명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여기고 있는 게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라 그러면은 돌이 안된 아기들이죠. 1년 동안 태어난 아기 중에서 돌 전에 사망하는 아기가 얼마나 되는가? 그 비율입니다. 1000명당 몇 명?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OECD 평균이 4.4명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듯이 3.2명. OECD 나라 뭐한 30개 국가쯤 되는가요?
34개 나라 자료네요. 그 중에 우리는 앞쪽에서 몇 번째 되죠? 그렇죠? 3.2. 자, 지금은 3.2인데, 과거는 어땠을까? 1955년, 지금부터 한 57년 전인가요? 55년에 한 130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00명 중에, 아기 1000명 중에 돌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기가 130명. 그러니까 일곱 중에 하나. 일곱 명 중에 하나는 돌까지 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급격하게 감소하죠. 급격하게 감소해서 지금은 1000명에 3명. 물론 그 3명도 없으면 또 좋겠지만은, 사실 130명에서 3명이라는 거는 뭐 거의 제로로 떨어진 것이죠. 이 영아 사망률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변화,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 얼마나 큰 변화, 발전이었는지 이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영아 사망률, 또 평균 수명을 보더라도 우리가 건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충분히 얘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거의 사라진 문제니까 기생충 얘기하는 게 좀 새삼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지만은 뭐 거의 사라진 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그 사망 원인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건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이겠죠. 사망 원인을 보면은 2010년 자료입니다. 2011년 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발표되지 않았고, 2010년치가 최신 자료입니다.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 1등이 암이죠. 암. 단연 1등입니다. 이런 그 사망 원인 자료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1년 동안에 죽는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010년도 1년 동안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만 명당 140여 명으로 단연 1등이고, 그걸 이어서 2등이 뇌혈관 질환. 되게 중풍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뇌혈관 질환인데 1등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암이 단연 1등이고, 3등이 심장 질환. 자, 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합쳐서 뭐 순환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치면 한 100쯤 되죠. 그러더라도 암보다는 적습니다. 암이 뭐 단연 1등이고, 4등이 자살입니다.